한산한 안산 재래시장이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천여 명의 교인들이 방문했기 때문인데요. 정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경기 침체와 겨울 한파로 한산했던 안산 보성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온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오랜만에 활기 넘치는 시장 분위기 속에 상인들은 준비한 물건을 정성스레 담습니다. 지난 18일 이곳에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안산시 희망 나누기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 1,100여 명은 이날 시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손님을 맞은 상인들은 평소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 걱정이 늘어갔는데 이렇게 찾아주니 고마울 따름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동안 또 별로 또 장사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이렇게 오셔갖고 이게 팔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팔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월호 이내를 장사도 통 안 됐거든요. 밥 먹고 살 수도 없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엔젤스 어린이 합창단도 시장을 방문하고 찬양을 부르며 상인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날은 또 보성 재래시장 상인협회에 생필품 등이 담긴 선물 상자 200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재래시장을 방문한 이영훈 목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잠시나마 상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세월호 사고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이 일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한 두 달 한 번씩 이곳에 계속 와서 모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희망을 계속 나눌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이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산 다문화센터를 방문해 다문화 가정에 생필품 등으로 채운 희망 나눔 박스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